내 몸을 살리는 건강상식.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로 노폐물을 걸러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하지만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을 경우 다른 질병에 취약해지며 투석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위해 콩팥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체의 4.4%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병에 걸리기 쉬우며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은 주요 위험인자입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의 약 30에서 40%가 콩팥병을 앓고 있으며 당뇨 환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혈압 역시 장기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동반한 콩팥병은 더 위험하므로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콩팥병의 일부는 유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정기검진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콩팥은 다양한 질환이나 치료 과정에서 급성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항암치료, 장기 이식 등을 받은 환자들도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콩팥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만을 줄이고 혈당과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염식과 금연은 필수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짠 음식을 피하고 담배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병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질환에서는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팥병 예방의 핵심은 조기 진단입니다. 2년마다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더라도 적절한 관리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을 위한 생활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고 과도한 음주는 피합니다. 싱겁게 먹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합니다. 꼭 필요한 약을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합니다. 정기적으로 콩팥 건강을 확인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생존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콩팥병을 치료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콩팥에 독성이 있는 약재를 피하고 필요한 약만 용량과 간격을 조절해 복용해야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팥병 관리에는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꾸준히 실천하려면 질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건강상식도 역시 헬스코리아.